직원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들 시작하셨나요? 조울시고도 한 주 씩씩하게 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조울시고의 꽃베란다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봄철입니다, 여러분. 와, 봄철. 예, 봄철이면 우리 왠지 여자들은 막 설레고, 집에만 있으면 이제 좀 답답하고, 그리고, 바깥에 꽃들, 봄꽃들을 많이 맞이하러 가는데요. 거기 요즘에 지금 저도 앞에 영상에 저희 동네 작은 꽃집에서 이렇게 짜잔. 네, 제라늄을 구입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지금 온 제라늄인데요. 로즈버드 종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일반 유럽 제라늄이 뭐 특별한 하원, 그 제라늄만 취급하는 하원이 아닌 이상 일반 꽃집에서는 유럽 제라늄에서 이렇게 로즈버드 종 화이트 링이라든지 이렇게 잎에 무늬 있는 하얀 무늬 있는 화이트 링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블러썸이 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입문자분들도 제라늄을 구입했을 때 저처럼 꽃집에서 구입했거나 아니면 화훼단지에서 구입했을 때도 아마 이런 로즈버드 종을 많이 구입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제라늄들을 집에다가 그냥 꽃 보겠다고 그냥 물 주면서 키울다면 아마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라늄들은 농장에서 길들여진 제라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꽃베란다에 맞게 또 길들여야 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운표 제라늄들 길들이기 편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시죠? 자,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울시고 오늘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조울시고가 농장표 제라늄들 어떻게 길들이를 하고 제라늄을 키우고 있는지 갑니다. 고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시고도 이렇게 농장표 멋진 제라늄을 구입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구입한 제라늄은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로즈버드 종이고요. 그 다음에 꽃은 이렇게 아주 예쁜 굉장히 이렇게 피면요 꽃잎 라인이 예술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강하고 그 다음에 직광을 받아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라늄 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님들 특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만한 제라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농장에서 이렇게 길러진 제라늄들은요 속성 제라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서 빨리 판매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제라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갖다가 집에 이제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놓고 키우면 아무 분갈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놓고 키우면 제라늄들이 환경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줬던 어떤 뭐 촉진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제반적인 그런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생으로 우리 베란다 안에서 이 제라늄들을 견뎌야 되는데 그러니까 튼실하게 크지 못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라늄들을 우리가 구입해 왔다면 조울시고처럼 구입해 왔다면 먼저 조울시고는 길들이기 방법으로 첫 번째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봄철이기 때문에 분갈이에도 요즘 뿌리 잘 내려요. 여러분들 다행인 게 그리고 그런 이제 봄철의 힘을 믿어보면서 자 조울시고가 한번 분갈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늄 이렇게 큰 진짜 화원표 화분으로 왔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조울시고는 이 정도 지금 13호 국산 막토분을 이용해서 화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이 제라늄 사이즈가 진짜 좀 많이 컸기 때문에 13호지 안 그러면 11호에 들어갈 텐데 조금 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보다는 토분이 더 훨씬 더 작지요. 이런 식으로 제라늄 분갈이 할 때는 화분 이렇게 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화분에 기존 사용했던 그런 화분보다 다운시키는 게 맞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뭐 10호라든지 11호 뭐 이런 사이즈들은 솔직히 말하면 화분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밑에 배수층을 잘 깔지 않고 상토의 어떤 그런
그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토를 이용해서 그냥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13호처럼 화분이 큰 화분들은요, 배수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녹소토로 이용해서 배수충을 좀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제가 쓰는 아시죠? 대박이. 대박이를 쓰는데 여러분들 꼭 대박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일반 뭐 한아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그런 원예 상토를 써도 되는데 봄은 상관이 없어요. 봄은 괜찮은데 봄 다음에 무슨 계절이 오죠?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다 보면 통기성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봄철 분갈이의 가장 핵심은 상토에 통기성을 좋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녹소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통기성에 좋은 그런 부재료들을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좋으시고도 이런 왕대박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게잘 들어있어서 왕대박만 분갈이해도 굉장히 좋은 상토지만 그래도 좋으시고는 여기에다가 녹소토를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좀더 통기성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분갈이를 시작해 볼까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분갈이할 때는 흙을 많이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뿌리를 받을 만큼, 예, 이 정도. 보이시죠? 이 정도 흙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화원에 적응되어 있는 제라늄들을 이제 저희 집으로 적응시킬 거예요. 저희 집 제라늄으로 일단은 뿌리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 보세요. 화원표 제라늄들은요, 자, 흙이 어때요? 굉장히 뿌리가 다꽉 차고 더 이상 뿌리 어떤 저기가 없어요.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요. 이흙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화원표 제라늄들 특히 이런 꽃집 회사라든지 아니면 화훼 단지에서 제라늄을 구입했을 때 좋으신 것처럼 이렇게 과감히 예, 이렇게 보셔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크니까 뿌리도 잘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이렇게 뿌리를 굳이 이렇게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 화분은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예, 이렇게 가위로 좀 이용해 볼까요? 여기 가위가 있으니까 가위로 이 위쪽만 좀 남겨놓고 아래쪽은 예, 다 정리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봄에는 괜찮아요. 뿌리 이렇게 잔뿌리 정리해 주셔도 제라늄들이 뿌리 요즘 봄철은 아시죠? 그 몽둥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무수하지 마시고 좋으신 것처럼 이렇게 예, 과감히 이렇게 잘라주셔서 분갈이를 해주시는데 흙은 여름철을 생각하셔서 통기성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라든지 아니면 통기성이 좋은 상토를 이용해서 분갈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밑에 예, 이런 잎들은 뿌리 내림에 조금 용이하라고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좋아요. 짜잔. 그리고 꽃대는 저는 건들지 않을게요. 나중에 시들면 만약에 이 제라늄이 적응을 잘해서 꽃대를 보여주면 너무 고맙고요. 만약에 시들면 그때 잘라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꽃에 집중하지 않고요. 뿌리 내림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네. 다 이렇게 좀 꼭꼭꼭 눌러줘 주시고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꼭꼭꼭 눌러서 해주세요. 분갈이는 똑같아요. 화분갈이는. 그리고 화분흙은 가득 채우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시죠? 물줄때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흙을 꽉 차지 않은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제라늄들은 지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라늄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면 뿌리 내림이 굉장히 약하고 예, 조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예, 이런 피자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해 피자핀 아시죠? 이런 걸 이용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 또 크니까 요 반대쪽에다가 하나 더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고정을 해주면요. 제라늄도 움직이지 않고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짜잔!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화원표 제라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좋으시고는 분갈이를 해주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꽃대는 좀 잘라주시는 게 솔직히 좋으세요. 왜냐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꽃에 별로 의미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꽃대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나오는 꽃대들이 진짜 이제 적응이 된 꽃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편하게 제라늄 꽃순이로 생각하면 꽃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라늄을 생각하면은 갖고 있던 꽃대들은 좀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울시구는 길들이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밑에 고정, 이렇게 고정핀 해줬고요. 그 다음에 꽃대 다 잘라줬고, 그 다음에 화분갈이 다시 해줬고, 자, 물은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한나절 정도 그냥 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나절이라고 말했지만, 이 지금 상토에 지금 어떤 수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지 않고요. 한나절 정도 뿌리가 좀 상처난 데가 꼬들꼬들 좀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가장자리로 뺑 둘러서 흠뻑 주지 않고 가장자리로 둘러서 이렇게 목만 축일 만큼 주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제라늄 물을 줄 거예요. 자, 조울시구가 하는 방법, 이런 보세요. 하원에서 나오는 굉장히 기름지고 그 다음에 거칠고 뿌리도 꽉 차 있고 이런 제라늄들을 이런 흙 속에서 그냥 집에 놓고 한철 보고 분갈이 하지라고 하시면 낭패 볼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원표 제라늄들 꼭 데려오면 조울시구처럼 꽃을 좀 포기하더라도 분갈이 하셔서 제대로 우리 집의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고 길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멋지죠? 다음에 영상에 혹시 꽃대 올라오면 제가 또 한번 딱 데리고 나와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제라늄 이렇게 입문자분들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고 또 간혹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으시고 오늘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영상이 좀 유용하셨나요? 자, 유익하셨다면 좋으시고의 꽃베란다 이야기 좋아요, 네, 구독 신청까지 해주시면 좋으시고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꽃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행복한 좋은 한 주 되시길 좋으시고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